오늘은 봄철 향기를 물씬 풍기게 해주는 갯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갯벌들은 버들강아지와 개밤나무라 부르고, 호랑버들과 쪽버들, 수양버들 등의 국내 종류만 40여 종이 넘습니다. 자생지는 냇가와 강가 산야의 계곡가에 가시면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꽃이 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나무줄기를 손가락 마디 정도 잘라서 버들피리를 만들어 놀이개처럼 불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꽃은 3, 4월에 피고 작은 꽃봉오리는 채취해서 차로 끓여 먹을 수가 있으며, 4, 5월에 결실하는 덜익은 열매는 그대로 식용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줄기는 잘라서 약재로 달여 먹으면 되고, 맛은 약간 쓰고 차갑고 간과 폐신장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는 잎과 가지를 이뇨와 습진, 타박상, 두통, 피부병 등에 사용했으며,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에 꽃을 달여서 먹으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갯벌들 뿌리에는 살리신이라는 아스피린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데, 통증을 없애 두통과 관절 및 신경통 등의 천연진통제로 쓰기도 합니다. 살리신 성분은 뿌리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에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현재 혈액응고제와 해열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안동대학교 실험에서 아스피린보다 몇 배 더 우수한 혈전 및 항응고 활성을 나타내는 식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약회사에서 아스피린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 덩어리가 된 것을 분해시키는 원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팔과 다리가 몹시 저리고 아플 때 달여 먹으면 마비 증상이 감소됩니다. 또한 잇몸병으로 치주에서 통증이 따르거나 염증과 부종을 그치게 하는데 쓰기도 하며, 인후두에 생긴 목구멍 염증에는 갯벌들 달인물로 개운하게 입가심하면 낫게 됩니다. 이는 서울대를 비롯 영남대학교에서 기관지염과 천식, 알러지 반응 등의 염증 반응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더불어 갯벌들 발효 추출물은 특별한 세포 독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 건국대학교 갯벌들 추출물은 미백활성 평가에서 항노화 활성을 보여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주용 내용 중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멜라닌 생합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3% 수준의 미백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대학교에서는 세포에 대한 보호효과 및 모유두 증식효과가 우수하게 작용되었는데, 모유두는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세포로 이는 두피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노화와 주름 개선 및 탈모에 효과가 인정되어 화장품을 개발 중에 있기도 했으며, 갯벌들 꽃은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안면홍조에 사용하고 중년 폐경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갯벌들은 조율화하고 꽃과 잎까지 뿌리 모든 전초를 포함해 약용으로 씁니다. 채취 시기는 이른봄 개화 시기부터 여름까지 채취해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짝 말려서 사용합니다. 용량은 보통 5-7g 정도의 물 1리터 조금 못되게 붓고, 이를 달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염증과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갯벌들 뿌리나 장가지를 건조시킨 다음에 30g의 감초나 대추를 넣고 달여서 먹거나 그 달인액으로 찜질하기도 합니다. 간염과 황달 폐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가지와 잎 20-30g을 진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잎은 건조시킨 후 끓인 물로 좌욕을 하면 무좀과 아토피 등의 각종 피부병 질환이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가 쉼없이 흘러나오는 상처에는 껍질과 잎을 짧게 짓지어 상처에 싸면 됩니다. 그리고 마른 잎은 책갈피나 쌀독에 넣어두면 방부효과로 좀벌레를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갯벌들 잎과 꽃은 쓴편으로 별다른 독성 물질이 없지만, 차가운 성질을 지녀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먹으면 복통과 위장장애가 따르게 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